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패닉 매도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을까? 우리는 이번에 하락이 패닉 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러셀 2000의 하락률은 좀 줄어드는 모습 보여줬었고 오히려 금요일에는 상승을 했었고요. 다우존스도 보합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모든 것들을 다 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많이 오른 업종 위주로서의 하락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흐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의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나스닥 100을 보시면은 겨우 1%대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은 여전히 마이너스 4%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요. 다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거기에 따른 예상보다 높은 금리, 이에 따라서 필요했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공포 심리를 자극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대세 하락장 시작 아니냐,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됐던 모습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대표적인 IT 기업들 특히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나스닥 지표를 보면서 정말로 큰일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컵핸드 차트를 만들고 이렇게 뚫었었어요. 뚫었는데 보통 이렇게 뚫으면 계속 올라가서 2년에 거쳐서 보통 많이 오르면 50% 정도 오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은 이게 다시 뚫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 컵핸드 차트를 완전히 만들고 상승 주기를 못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고 20일선을 깨고 내려왔으니 쭉 내려갈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 지표를 보면은 뚫고 내려온 거로 나오지만 다른 지표들, 즉 Magnificent 7, 그리고 나스닥 100, 그리고 S&P 500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어떤 공포심을 자극하는 정도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엔비디아 대장주가 폭락을 했다. 그러니 큰일 났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관련 가장 대장주였던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스 엄청나게 폭락했다.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과장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락, 요 두 달이죠. 두 달. 얼마 빠졌냐면 22% 빠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직 두 달이 안 됐습니다만 한 달 반쯤 됐죠. 고점 대비해서 22.4%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또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변동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간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등이 일어나고 옆으로 좀 가다가 결국은 트리거 포인트가 있으면서 또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CI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폭등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300달러에서 1200달러로 갔습니다. 4배죠. 300%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2%의 하락이 있을 수 있죠. 그만큼 가장 대표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3개월도 아니네요. 2개월 반 만에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이 있고 나서 더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결국은 펀디멘탈이 좋다고 하면 다시 뚫고 올라가겠죠. 결국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필요 없느냐? 아니죠.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하면 더 필요했지
필요 없지 않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금요일날 좀 이상했던 부분이 빅테크들도 많이 빠졌어요. 사실 지난주의 흐름 자체가 ASML부터 시작해서 TSMC 그리고 빅테크, 넷플릭스 전체적으로 다 보면 숫자가 1사분기 숫자가 좋았습니다. 근데도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뭔가 이유를 만들어서 크게 하락을 일으켰는데요. 넷플릭스를 보시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 930만 명이라는 가입자 수, 구독자 수에 늘어나는 부분. 이게 앞으로 이제 발표를 안 한다. 뭐 이럴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까지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넷플릭스는 앞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가지고 있는 가입자 수를 가지고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끔 만든다든지 게임을 쓰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이용한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등등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회사는 아직까지도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빠진 것은 좀 과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성장주들을 보면서 펀디멘털을 들여다볼 때 그런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립니다. 사실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도요.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30일날 발표한다라는 얘기를 발표했는데 보통 그럴 때 가이던스를 주는데 안 줬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실적 안 좋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폭락을 시켰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약간의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펀드멘탈을 들여다보면 그런 답이 안 나옵니다.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반도체, 빅테크, 반도체, 빅테크, 그 다음에 컨슈머 디스크레션, 이미 소비재, 빅테크, 로봇, 데이터 센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1위부터 12위까지. 다 보시면은 여전히 펀디멘탈이 튼튼하다라고 나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종목으로서 바텀업을 들여다보면 엔비디아와 SMCI가 고점을 정말 찍었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PER이 겨우 25배고요. 이익 증가율이 105%, 21%나 됩니다. 저희가 돌려보는 적정 가치는 훨씬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SMCI도 마찬가지입니다. PER이 겨우 23배에 100%, 45% 이익 증가율에 적정 가치가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제 완전히 이익 증가율이 없다 이렇게 걱정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비쌉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돼서 겨우 실적 발표에 있어서의 가이던스를 안 줬다.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것은 너무 과하고요. 이런 조정이 있을 때는 오히려 펀디멘탈 쪽을 중요하게 투자 기회가 되고 이것을 변동성이 앞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패닉 매도에는 바로 사는 것보다는 패닉 매도가 일어나고 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의 분할 매수 전략이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대형 기술주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AI 관련주들 이게 끝났다. AI는 끝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죠. 앞으로 AI를 써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창출할 것이다. 이건 대세입니다. 그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는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생산성과 연결되고 지금은 비용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나중에는 추가적인 소득 창출, 즉 매출 창출이 일어날 겁니다. AI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하드웨어 쪽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대형 기술주 12개 중에서 반도체의 매력도가 가장 높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쪽을 들여다보면 대표적인 종목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인데 여전히 매력이 높다라고 나오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 종목을 다 공부해 보시면서 앞으로 이 AI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추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락장이 나왔던 이유는 패닉 매도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얘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선진국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시면 러셀 2000과 니케이예요. 이거 둘 다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나오다가 이번 주에 확 올라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안정적이라는 얘기고요. 또 그만큼 일본의 반도체와 전기차 이쪽에 대한 업종들의 매력도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주가는 빠진 반면에 오히려 펀디멘탈은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그 기반이 튼튼하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기반이 튼튼한데 패닉 매도가 나오면 이거는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바로 사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러셀 2000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죠. 지난주에 이 방송을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중소형주의 매력도 올라오네? 근데 성장주 쪽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근데 더 나아가면 지금 성장뿐만이 아니라 가치의 매력도도 확 이번 주에는 올라왔습니다. 러셀 2000 성장 IWO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시면 PR 25배 이익 증가율이 크게 늘고 있는 게 다시 나왔고요. ROE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거고 상대적인 매력도가 크게 높게 나온다. 이건 벌써 2주 전부터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의 리피트고요.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IWN에 대한 매력도는 별로 안 나오다가 이번에 돌려보니까 숫자가 확 좋아졌어요. PR이 겨우 10배입니다. 여기에 이익 증가율은 이렇게 높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ROE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이런 가운데서 상승 여력이 훅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성장주, 가치주 둘 다 중소형주까지도 그 매력도가 생기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앞으로 경기 침체가 당분간 오지 않는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조정이 기회가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GDP 나우를 보시면은 2.9%의 성장률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를 구해보면 2%대 후반, 3%대 초반 매력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성장률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정적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성장이 높으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나아가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버리신다 하더라도 금리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를 해보겠습니다. 성장률에 있어서 뉴욕 연은의 숫자도 마찬가지로 꺼지는 모습이 나왔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2, 4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2, 4분기의 성장률도 2.7%나 된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서 계산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3%대의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과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계속 하향 안정화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의 추이를 보면은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예대율도 보시면은 안정적인 성장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예대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과열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자극하는 모습으로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펀드멘탈적으로의 성장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업 실적들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상보다 막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과열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PER은 20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율을 보시더라도 지금 올해만 놓고 보면 1, 4분기가 지금 이렇게 낮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좋아질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간 단위로 봤을 때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 시대로 간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좀 이따 금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펀드멘탈이 좋아요. 이것이 선택과 집중이 또 중요합니다. 경기도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이 비중이 높아야 돼요.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긴 떨어질 텐데 천천히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매력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적게 가져갑니다. 나스닥과 비교했었을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매력도가 충분히 같이 있다. 그럼 나스닥의 매력도만큼 상승할 수 있을 만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같이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퍼센티지로. 너무 과하게 보지 마시고 10배 상승한다. 이거 아니고요. 나스닥이 연간 단위로 15에서 20%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15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지금 접해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골드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저희는 골드보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골드, 금에 대해서 비중이 확 올라간 거는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 정부가 금을 많이 사재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미국은 금리가 높지만 중국은 어떻게 했죠?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죠. 그러니 금값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실질금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가는 거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금값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실질금리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금값은 올라갔단 말이죠.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이 주체가 아니었고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의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가운데서 금값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근데 앞으로는 더 이상 금리를 빨리빨리 많이 떨어뜨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봐야 되겠죠.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원유 부분에 있어서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와 똑같습니다. 공급 차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5에서 $90 정도 수준으로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70에서 $85 정도 수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수요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자극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즉 비용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 부분은 일시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계속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7월 31일부터는 할 거다. 늦어도 6월 달에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7월 31일은 무조건 한 번은 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의 투자 전략은 금리를 처음 내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2년 동안 오지 않으면 그 기간 2년 동안에 증시는 40에서 50%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라고 보는 게 맞다. S&P 500 기준으로서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있어서 사실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보다도 좀 더 길어지고 있는 성향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히는 모습이 보여져야지만 낮출 건데 저희는 이제 나오는 4월 숫자, 5월 숫자, 6월 숫자 이런 숫자들이 잡히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7월 31일에는 금리를 내려줄 거다가 우리의 예측입니다. 펀드먼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은 금리,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제 다시 4월달 숫자가 5월 15일날 나오는데 그 5월 15일 숫자, 생산성 지표가 5월 2일날 나오는데 그 숫자 이런 걸 확인했었을 때 요거에 대한 리스크가 훅 빠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1년 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죠. 78%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금리 인하가 일어난 부분의 가능성 7월 31일. 그럼 그때부터 2년 동안에 금리가 천천히 떨어지는 가운데서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2년 안에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아닐 거고 요거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경기 침체가 안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24개월 동안에 큰 폭의 상승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증시 자금의 흐름은 지금 보시면은 자금이 좀 유출 상태가 나왔어요. 그만큼 빠르게 아주 높은 탐욕 구간에서 아주 낮은 공포 구간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마라고 얘기합니다. 변동성이 확 확대가 된 거죠. 좋게 보다가 나쁘게 보는 요 빠지는 속도가 정말 정말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팅이 지금 일어났던 거고요. 그게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변동성이 일어나더라도 훅 빠지는 변동성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기는 변동성 정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에 대한 센티먼트 급격하게 여기서부터 훅 빠졌죠. Short interest 부분도 급격하게 훅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쇼트 비중이 확 늘어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지표들이 이걸 설명해 주죠. 공포와 탐욕 지수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었다가 훅 지금 빠져서 여기까지 내려왔고요. AI 관련 기쁨도 여기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확 올라왔습니다. 센티먼트가 빨리 급격하게 훅 무너졌다라는 거고요. 이게 나오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빠지는 장보다는 옆으로 기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면 여전히 저희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나스닥 위주의 75%이고요. 또 신흥국은 한국과 대만, 베트남 위주의 22%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한국과 대만, 베트남은 반도체와 IT 업종이 강한 국가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매력도를 구해보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한국, 베트남, 대만 그리고 중국도 나아가면 심천 결국 IT 쪽에 대한 관심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럼 어떠냐? 지금 현재 웨이지 인크리스가 어느 정도 임금 상승이 다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감당 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성장을 굉장히 서포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는 요 정도로 천천히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고요. 더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 떨어지는 속도 굉장히 가파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가파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주택가격이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 부동산 개발 투자라든지 부동산 개발자 현금 보유 규모의 하락률이라든지 이걸 보고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주거형 주택 판매 규모, 부동산 경기 센티먼트 숫자들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계의 펀디멘탈이 좋아지는 모습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부채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해서의 부채 비율로 계산하시면 상당히 높은 편이 중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오 이거 소비를 일으켜서 엄청나게 잘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소득이 늘면서는 아니고요. 소득은 안 좋은데 부채로서 민간 부채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정부가 지원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오래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오랫동안 투자할 건 아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면 저희는 변화시킨 게 없습니다.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 8대 2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성장 8입니다. 여기에 3분의 2를 어디에 투자하자? IT 업종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 관련된 종목 리스트 이걸 보고 있으면 한국이 참 매력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신재생에너지 아무래도 미국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요. 주간 펀플로우로 보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원자재에 대한 베팅을 많이 했었어요. 지만 저는 이건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하고요. 원자재 금융 요게 확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여기가 맞다. IT와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미 소비재 여기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중요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이 아래에서 바텀업으로 계산을 해보면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는 종목으로 봤었을 때 SK하이닉스 반도체,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 네이버, AI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신재생에너지, 한미반도체, 반도체 이렇게 올라옵니다. 세 개 업종을 뽑자면 반도체와 전기차,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한국은. 저희가 봤었을 때 한국에 대한 매력도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최근에 나타난 조정이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패닉 매도로서 해석을 하시고 패닉 매도가 일어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변동성이 심화되니까 그곳을 잘 살리셔서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는 분할 매수 전략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